네, 안녕하세요. 한국 영화 아카데미 장편 과정 10주년 카파 10세전 오늘 진행을 맡은 오상진입니다. 영화 배우 김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상진 씨. 예예. 예. 되게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예. 우리가 댄싱 위드 더 스타 시즌 1 때 네. 같이 출연을 했었죠. 예예. 예. 요즘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 에이, 알겠죠. 예. 설마요. 그때 같이 스텝을 좀 밟았었는데 네. 간만에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예, 예. 아무튼 뭐 네. 예, 제가 타이틀을 얘기했는데 네. 좀 어감이 괜찮았나요? 아니 카파 10. 발음을 정말 잘해야 돼요. 예, 예. 아니 오상진 씨 이렇게 반듯하신데 이렇게 반듯한 사람 입에서 10세라고 예. 발음이 나오니까 상당히 아찔한데요. 예, 뭐 네. 평소에 겉으로는 안 해도 속으로 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발음을 예. 진짜 잘해야겠어요. 예, 어색하지는 않았는데요. 네, 카파 10세전. 예, 근데 10세 아닙니다. 예,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이 의미가 있겠죠? 카파 네. 10세전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한국 영화 아카데미 코리안 아카데미 오브 필름 아츠를 줄여서 카파라고 하고요. 예, 예. 올해는 장편 영화를 만드는 장편 과정을 시작한 지 1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붙여서 카파 10세전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네, 그야말로 뭐 영화인들의 발칙한 또 재치, 유머 이런 게 돋보이는 타이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규리 씨는 또 네. 기분, 소감 어떻습니까? 아, 오늘 이렇게 함께하는 소감이요? 예, 예. 사실 제가 얼떨떨해요. 그리고 지금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는데 뭐 물도 맞고 네. 그리고 엄마한테 맨날 때려 맞고 내일이 없는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칙하게 나오느라고 좀 많이 뛰어다녔더니 지금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네. 그리고 오상진 씨는 오늘 예. 소감이 어떤가요? 기분이요? 네. 제가 스크린에서 보는 분들뿐만 아니라 또 네. 인터뷰 기사에서 봤었던 많은 또 영화인들이 직접 와 계신 자리니까 네. 굉장히 좀 긴장되고 설레는 마음이 또 있긴 한데요. 네. 오늘 카페의 장편 과정 10주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즐겁게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개막식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카파 장편 과정 1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장편 과정 10주년을 기념하는 10세전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지금까지 많은 영화를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훌륭한 영화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영화아카데미 장편과정 10년이 됐는데요. 10세전 행사의 개최를 축하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멋진 영화 보여주셨듯이 앞으로도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10세전 화이팅! 한국영화아카데미 개교 33주년 그리고 장편과정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한국영화가 지금 이 자리까지 성장하기까지는 너무나 큰 역할을 담당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같은 영화인의 또 영화의 선배 입장에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도 10년이 아니라 100년, 1000년 동안 한국영화아카데미가 지속적으로 건승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원하고 또 응원을 드립니다. 한국영화아카데미가 벌써 이제 33주년이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장편과정이 10주년, 그래서 10세전이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면서 많은 중요한 한국 영화계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영화인들을 이제 배출을 했죠. 예. 그런 지점에서 아카데미가 한국 영화에 기여한 바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파이팅입니다. 한국 영화 아카데미에서 장편 영화가 만들어진 지 10년이 됐다고 하죠. 그래서 10세전이라고 했는데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곤란한 그런 발음입니다만 역시 아카데미다운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런 시간인데요. 앞으로 더 10년 더 20년 더 아카데미가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좋은 작품들 계속 양산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다닐 때 이 장편 제작 연구 과정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영화 아카데미 졸업하고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한국 영화계의 걸출한 독립영화, 걸출한 저예산 장편 영화들, 걸출한 다양성 영화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배출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나간다면
한국 영화계 큰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장편 과정이 10세전을 열게 됐는데요. 10세. 나중에 20세. 10세. 10세. 느낌이 좋아요, 발음이. 축하드립니다. 성대하게 잘 열리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10세전, 화이팅. 한국영화 아카데미 장편과정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태어난 해로 보면 벌써 10살인데 앞으로 잘 성장해서 한국영화의 중심에 우뚝 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해드려야 되겠네요. 잘 크세요. 화이팅! 한국영화 아카데미 장편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한국영화 아카데미 장편과정 10주년을 축하합니다. 카파 장편과정 10주년을 축하합니다. 10세전을 축하합니다. 장편과정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10세전 화이팅! 카파 장편과정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카파 장편과정 10주년을 축하합니다. 장편과정 10주년을 축하합니다. 네, 재단법인 한국영화아카데미 발전기금, 카파 10세전 조직위, 그리고 카파 동문회가 주최하고 영진위, 그리고 카파 10세전 집행위원회가 주관하는 카파 10세전, 여러 감독님들이 카파 네. 10세전 화이팅이라고 찰지게 화이팅을 네. 외쳐주셨는데요. 민규동 네. 감독님이 제일 찰지게 뭔가 점점점 느낌이 되게 크게 왔어요. 네, 사실 이제 오늘이 오프닝 행사고요. 네. 어떤 프로그램들이 이제 4일까지 또 많이 이어진다고 하는데 네.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제는 오늘부터 4일간 계속되고요. 한국영화아카데미 장편 10년간의 영화 중에 10편의 영화를 상영하는 카파 장편 과정 섹션이 있고요. 단국대 영화 콘텐츠 전문대학원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영화를 상영하는 교류작 섹션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영화아카데미 동문감독 데뷔작을 상영하는 동문감독 데뷔작 섹션이 있습니다. 네, 아울러서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우 윤여정님의 시네토크와 그리고 빅데이터 전문가시죠. 송기령님이 빅데이터로 영화 산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토크 콘서트가 열릴 예정이고요. 한국영화아카데미와 단국대학교 영화콘텐츠전문대학원 그리고 한국예술종합학교, 명필름영화학교가 함께 영화학교의 장편영화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포럼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네. 관심 있는 분이 또 적극적으로 많이 와서 네.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카파 10세전을 시작하기 위해 카페 10세전의 집행위원장이신 김희단님과 조직위원장님이신 유영식님, 홍보대사이신 배우 이재훈님, 김고은님과 함께 계획 선언을 하겠습니다. 네 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예, 소감 한 말씀씩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한국영화 아카데미 10주년 카파 10세전의 홍보대사를 맡은 이재훈입니다. 아, 네. 저는 한국영화 아카데미 장편과정 3기 파수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께 또 주목을 받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배우로서 어떤 첫 발걸음을 내딛는데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한국영화 아카데미의 장편 과정에 있었던 작품이었고요. 앞으로도 이 한국영화 아카데미의 장편 과정이 계속 꾸준하게 또 이어져서 많은 분들에게 또 사랑받고 또 대한민국의 영화에 또 뿌리 내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배우로서 또 영화 아카데미의 또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또 추천하고 또 저도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국영화 아카데미 10세전의 홍보대사로 위촉된 김고은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배우를 지망하고 학교를 열심히 다닐 때부터 한국영화 아카데미 영화를 열심히 보러 GV도 쫓아가고 네, 열정적으로 한국영화 아카데미 영화들을 보러 다녔었는데요. 이렇게 이번에 홍보대사로 위촉돼서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네, 이번 행사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앞으로 한국영화아카데미에 나오는 영화들도 지켜볼 것이고 저도 기회가 되면 꼭 출연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 아카데미 동문회장 하고 있고요. 이번 행사 집행위원장 맡은 김이다라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큰 행사를 준비해 본 적이 없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최대한 행사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영화 아카데미 원장을 맡고 있는 유영식이라고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와주신 영화계 여러분께 정말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이번 영화제를 개최하게 해주신 많은 후원사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3살이 됐어요. 33살이면 뭔가 인생의 방향을 잡고 자기의 업무를 무게를 인생의 무게를 안고 가야 하는 이런 방향에 서 있습니다. 저희 영화 아카데미 영화계의 무게를 안고 앞으로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10살 맞은 장편 과정 아직 천방지축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답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희 영화 아카데미를 도와주신 모든 스태프분들, 우리 연기자분들, 그리고 영화계 인사분들, 인사님들께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자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영화 아카데미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힘차게 개회 선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카파 10세전 개막을 선언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선을 해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여러분 감사의 박수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카파 10세전 개막을 진행해 볼 텐데요. 1, 2부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1부는 한국영화아카데미 장편과정 10년 동안의 감사 인사를 드린 자리로 카파 장편과정 시상식을 준비를 했고요. 2부에는 동문에서 준비한 특별한 시상식이죠. 카파 필름 어워즈의 프리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부 카파 장편과정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카파 장편과정 시상식은 총 3개 부분의 시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0년 지난 10년간 장편과정을 위해 응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분들께 네.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감사패 증정, 장편과정 영화를 빛내주신 배우분들께 드리는 한국영화아카데미의 파스쿤 10인상, 카파 장편과정에 결정적 기여를 해주신 분들께 드리는 특별 공로상을 드리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능하면 이미 다 이룬 사람, 아니면 인기 있는 사람 이런 사람과 작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요. 네. 하지만 아직까지 세상에 발견되지 않았던 재능을 싹틔우게 하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기꺼이 자신이 가진 시간과 재능을 나누어 주셨던 분들, 이런 분들께 감사패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한국영화아카데미 학생들의 재능을 믿고 선뜻 더 큰 재능을 나누신 분들께 수여되는 감사패. 자, 이제 시상에 들어가 볼 텐데요. 한국영화아카데미 이성강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한국영화아카데미 애니메이션 연출 전공 책임 교수이신 이성강 교수님이십니다. 제가 이분들한테 수상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이고요. 여기 쓰여 있는 대로 읽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성광입니다. 한국영화아카데미 장편과정 영화와 연구생들을 위해 큰 재능을 나누어 주시고 가르쳐 주신 분들입니다. 김상범 편집실 김상범님, C47 김창준님. 네, 그리고 한국방송예술진흥원 박지훈. 네, 이렇게 세 분이 영광의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김상범님, 박지훈님 네, 나오고 계십니다. 또 한 분의
여자 없는 세상, 짐승의 끝, 설인 등 한국 영화 아카데미 장편과정 작품의 멘토로서 편집이라는 미로써 당연히 연구생들에게 방향을 알려주신 결정적 멘토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곽지훈님,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성우학부 교수로 애니메이션의 목소리를 찾아주며 품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상 소감, 네, 한 분 한 분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범 선생님. 생각지도 않은 큰 상을 받아갖고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 영화계가 이제 영화 아카데미가 생긴 이후부터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특히 이제 장편 과정이 생겨가지고 한국 영화 이제 이제 10년 됐으니까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이제 영화는 대단할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발전하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박지훈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한국 영화 아카데미와는 벌써 10년째 장편 애니메이션 과정을 같이 고민하고 계시는 감독님들과 함께 연기를 책임지고 있는 성우코의 곽지훈 교수입니다. 저기 옆에 계시는 그 이성환 감독님 아니었으면 아마 저희의 인연이 10년이 넘게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 전에 또 장편 하나를 끝냈습니다. 이제 곧 개봉하게 될 진진과 아키다 또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수상 소감 잘 들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정말 스크린 밖에서 네. 편집 안에서 네. 한국 영화를 위해 또 지대한 공헌을 해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드려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국 영화 아카데미 파수꾼 10인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편 과정에서는 정말 많은 영화들이 또 좋은 영화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넉넉지 않은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속에서도 열연을 펼쳐줬던 기꺼이 자신의 재능을 기부했던 네. 그런 배우들께 드리는 상이 되겠습니다. 네, 한국 영화 아카데미의 파수꾼 10인상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장편 과정 영화에 기꺼이 출연한 배우분들께 드린 상인데요. 시상에는 한국 영화 아카데미 박헌수 교수님, 이지승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두 분 무대 위로 나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한국 영화 아카데미 영화 연출 전공 책임 교수이신 박헌수 교수님. 심전공 책임 교수이신 이지승 교수님이십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직접 수상 배우를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이크에서 안녕하세요, 박헌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승입니다. 네, 파수꾼이라는 건 어둠을 경계하고 제일 먼저 새벽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한국영화 아카데미의 장편과정도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한 것 같고 그래서 그 장편영화 속에서 중심 역할을 했던 그리고 한국영화의 파수꾼이 되고 있는 그런 배우분들과 작업한 것 그런 영화가 있는 것 그런 배우분들이 있는 것이 기쁨이고 영광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시면 이렇게 여기서 무슨 만담을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사실 그 저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렇게 재능 기부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 사실은 저희 한국영화아카데미 장편 이 제작 과정의 이 상황이 그렇게 막 이렇게 예산적으로 넉넉하지가 않아서 배우분들이나 스태프분들 모실 때마다 선생님들 그리고 학교 그리고 우리 연출자분들께서 되게 어렵고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저희 배우분들이 정말 예산과 무관하게 이제 이네들 우리 학생들 연출자들의 열정을 믿고 예, 항상 이렇게 전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선생님들 입장, 그다음에 학교 입장, 그다음에 크게 보면 영화계 입장에서도 너무 즐겁고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을 정말 저희가 지금 10년 됐으니까 약 한 30편이 넘게 제작이 됐는데 출연하신 모든 분들을 수상을 해드려야 정상이겠지만 저희가 10분을 뽑아서 저희가 호명을 지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감독님이 준비하신 호명. 네, 뭐 번갈아서 이렇게 하시면
박덕건님, 박정민님, 엄태구님, 유준열님. 네, 그리고 잉투기에 나오신 유혜영님, 그리고 성실한 나라 앨리스 이준영님, 소셜포비아 변유환님, 그리고 이쁜 것들이 되어라 정인기님, 그리고 권율님, 이렇게 열 분이 네, 호명되신 분들은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주승님은 장례식의 멤버 강지은 소셜토비아에 출연해 주셨습니다. 네, 엄태우님은 가신 이주에 출연하셨습니다. 이준영님은 보호자 성실한 나라의 엘리스에 출연해 주셨고요. 네. 정인기님은 이쁜 것들이 되어라 아기와 나에 출연해 주셨습니다. 또 예. 시청자 굉장히 많지만 박혁권님, 박정민님, 아카데미 1기, 3기, 7기에서 네, 배우를 했던 배우 이주승입니다. 아 정말 네,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배님들, 감독님들 그리고 스태프분들 앞에 두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정말 너무 창피하고 네, 부끄럽습니다. 제가 그 1기 작품이었던 장례식의 멤버라는 작품을 고등학교 3학년 때 찍었는데 그때 입시 준비 때문에 영화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총괄 PD님이셨던 김영화 PD님이 지금은 이제 시작하는 장편 연구 과정이지만 앞으로 이 시작하는데 너가 역사가 되는데 입시가 중요할까? 라고 설득해 주셔서 네, 중요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참 너무 감사드리고 그때 그 말씀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감독님들, 스태프분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저기 뒤에 세 분 배우들 죄 지으신 거 아니거든요? 가운데 쪽으로 좀 오셔가지고 예, 약간 예, 경찰서 분위기가 좀 나긴 하는데 예, 유주얼 서스펙트 느낌이 저 앞쪽으로 모셔서 엄태구 예. 엄태구님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엄태구라고 합니다. 아, 저는 그냥 형이 잉투기 감독이라 그냥 불러서 했는데 너무 좀 잘 된 것 같아서 너무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준비한 말인데 파수꾼처럼 성실히 제 맡은 바 임무 역할 열심히 하는 그런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수상 소감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이진혁입니다. 아우 귀한 걸. 제가 영화로 상은 처음 받는데요. 이게 한국 영화의 뿌리인 한국 영화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게 돼서 더욱 기쁩니다. 예, 장편 과정. 예, 연락 한 번 더 오면은 버선발로 달려가겠습니다.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인기님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인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아카데미 그 작품 오래 하니까 이런 상도 이렇게 주시고 정말 충격과 경악, 전율, 소름이 돋고 있습니다. 더 많이 출연해 달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뭐 한 가지 부탁 말씀을 좀 드린다면 제가 1999년부터 그 영화 아카데미 작품을 했는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출연료는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출연료 좀 인상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진심 어린 수상 소감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시상해 주신 두 분 교수님도 함께 이동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수꾼상을 수상한 배우들의 시상과 수상 소감 발표까지 있었고요. 네. 지금부터는 카파 장편과정 시상식의 마지막 부분인 특별 공로상을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카파의 장편과정 널리 알리는데 특별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고요. 교수 회의를 통해 직접 회의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셨다고 합니다. 네, 특별 공로상은 세 분께 드리며 이 부분은 한 분씩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별 공로상의 시상은 한국영화 아카데미 김태균 교수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무대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연출 전공 책임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태균입니다. 한국영화아카데미 장편과정은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교육과정이자 제작과정입니다. 장편과정에 큰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히 정말 이 장편과정은 여러분들, 영화계에 있는 특히 배우 여러분들의 그 도움이 아니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과정입니다. 우리 특히 이제 이 장편과정이 10년 됐는데 가장 이렇게 널리 알려지게 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정말 잘 만들어졌고 그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이재훈 씨. 이재훈 씨 축하드립니다. 네. 한국 기대역으로 인상적인 그룹으로 널리 한국 영화 아카데미 기회를 전혀 예상을 못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 파수꾼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오히려 제가 오히려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나이에 좀 걸맞지 않게 공로상이라는 패를 받으니까 굉장히 좀 어리숙하고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지는데요. 이 상은 파수꾼이란 영화를 만든 윤서연 감독한테 전해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한국영화 아카데미 발전에 정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배우가 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별 공로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재단법인 한국영화아카데미 발전기금 이사장 박종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재단법인 한국영화아카데미 발전기금 이사장이신 박종원님은 한국영화아카데미 1기시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영원한 제목 등 영화감독이시고요. 한국예술조선학교 전 총장 지내셨고 지금은 영상원 교수이십니다. 박종원입니다. 10세전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33년 됐다고 하는 것보다. 근데 제가 1기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덕에 그런 인연으로 이 막중한 의무이긴 한데 임무이긴 한데 재단법인 한국영화아카데미 발전재단의 그 이사로서 이사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마 한국영화아카데미가 오늘의 우리나라 영화계에 갖는 의미는 뭐 제가 말씀한 대로 잘 알고 있으시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을 잘 시키고 방향도 잘 잡은 것도 있었지만 영화계에 많은 그 분들이 관심을 갖고 늘 지지하고 응원해줬던 힘으로 오늘의 이 모습을 갖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우리나라 영화계뿐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계 그리고 실기 위주의 교육을 시키는 교육계까지 여러 가지 많은 이정표도 제시하고 파급력도 또한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히 특히 장편 영화를 지원해주는 그리고 상업영화에서 못하는 틈새를 잘 메꿔가면서
영화의 많은 지평을 확장해가는 역할을 해나가는 이런 진짜 영화로서의 파수꾼인 한국영화 아카데미 장편영화,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공로상 오랜만에 그 한국영화계에 회자될 인물인 그 수남 연기를 해준 배우분이시죠. 그리고 연기자로서도 궁금했는데 오래간만에 다시 멋지고 확실한 모습으로 돌아오신 성실한 나라 앨리스의 이정현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배우 이정현님 장편과정 7기 성실한 나라 앨리스 수남 역으로 독보적인 연기를 보여주며 영화의 완성도를 높였고 장편과정을 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오늘의 두 번째 특별공로상의 수상자로 오래간만에 소감 말씀. 이렇게 좋은 영화를 제작해 주신 한국영화 아카데미에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같이 고생했던 스태프들과 안국진 감독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국영화 아카데미라는 이렇게 크고 훌륭한 곳을 잘 몰랐어요. 사실은 박찬욱 감독님 때문에 알게 됐는데요. 이번 앨리스라는 작품도 적극 추천해 주셨고 이렇게 좋은 감독님들 많이 많이 배출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배우들이 좋은 연기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실망시켜 드리지 않는 좋은 연기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현님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카파 장편과정 시상식의 마지막 시상이자 특별공로상 마지막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한국영화아카데미 원장 유영식 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유영식 원장님 한국영화아카데미 9기 총무리십니다.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자리 공로상에 소개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저희는 매번 싸움이 일어납니다. 무슨 싸움이냐면 이 영화를 만들다 보면 연출하는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A 교수님은 이 영화가 너무 좋다고 하는데 C 교수님은 이 영화가 개판이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되고요. 또 너무 열정적인 교수님들이 가끔 저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야, 이놈들 너무 내 말을 안 들어서 도대체 얘를 졸업을 못 시키겠다. 이거 어떻게 영화로 만들어갖고 갖고 왔는지 모르겠다. 내가 애정을 쏟으면 쏟을수록 더 말을 안 듣는다. 이런 얘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있으면 저희 직원들이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 장편을 왜 만들어갖고 이렇게 고생을 하십니까? 일찍 퇴근도 못하고 맨날 배고프다는 애들 밥이나 사줘야 되고 이거 잔소리만 많은 걸 왜 해야 됩니까? 고민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영화 아카데미를 발전시키고 영화 아카데미의 우수한 인력과 인재들을 불러모으는 천병 역할을 하게 될 줄은 아마 이분은 아셨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만드셨습니다. 전 영화 아카데미 원장이신 박기용 감독님이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박기용님 축하드리고요. 사실 제가 혼자 만든 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고요. 그분들의 도움으로 오늘날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행사를 롯데시네마에서 진행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편 그 과정을 시작하는데 롯데 E&M의 이미경 부회장의 그 적극적인 지지가 큰 힘이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CJ입니다. 네. 그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장편 영화 과정을 시작했던 가장 큰 배경은 저희가 이제 위기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영화 아카데미가 뭐 부산 이전이니 뭐 해서 다시 또 위기에 봉착을 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장편 영화 이번 그 10세전을 계기로 영화 아카데미가 위기를 이겨내고 다시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짝반짝한 이야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카파 10세전의 개막 1부 카파 장편과정 시상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